나라 2028 크로스 대한민국 유리교육 생활 마지막 주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혜진, 김혜지, 조문정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맨날 김은비, 이성주, 김수현, 박현지 선수가 자 먼저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녹색 유니폼을 입고 나온 학교가 용인대학교 군대였습니다. 자 교착이 나올 것 같고 길게 떨어졌습니다. 주장 자 조은정 선수의 득점 김수진 선수의 연결 외곽 와이드 오픈 열렸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앞선 상황에서 좋은 슈팅 찬스가 있었는데 득점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혜진 리바운드 득점. 네. 자 국동대 득점이 필요한데요. 이성주 석점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줘야 됩니다. 박채민 선수네요. 자 안쪽 인사이드 그렇죠. 득점 네. 성공합니다. 이 자리를 좀 책임져줘야 되는 그렇죠. 선수가 네. 박현지 선수입니다. 자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수진 상대로 그렇죠.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광주대하고 단국대를 연파를 했거든요. 자 리바운드 잡아냈던 김수진 앞으로 길게 그렇죠. 네. 최선아 잘 줬어요. 레이업 마무리 상당히 기본적인 네. 아 조금 높았는데 일단 그렇죠. 공 살아있습니다. 네. 김희진 성공하네요. 아, 네. 오 정확해요. 그때는 어쨌든 모션 어텐스 같은 완성도를 좀 더 높여야 네. 아 들어갑니다. 네. 전한주의 석점 네. 이 선수가 터져요. 그리고 용인대 석점 짧았어요. 김혜지의 높은 리바운드 그리고 바스켓 네. 카운트 로드냅니다. 좀 잘 접했고요. 인사이드 네. 페인트 존에서 슛 그렇죠. 성공 네. 자 최선아 던집니다. 깨끗하게 꽂히는군요. 석점 최선 1쿼터 13초 남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최선아 리바운드 싸움 자 뺏어냈고 본인 직접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박은선 선수가 워낙에 저런 뭐 강신장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2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최선아가 더블팀에 맡겨서 뒤로 연결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찬스가 됩니다. 석점 모자랐습니다. 김희진 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수진 성공합니다. 두 점 슛 좋은데요. 가져줘야죠. 네, 예. 그렇죠. 네. 자, 김은비를 놔두면 안 돼요. 놔뒀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최선화가 직접 들어오면서 해결합니다. 다시 오른쪽 인사이드 스윕 자, 잘 젖혔어요. 노루 패스 그리고 마무리 바스켓 네. 카운트 김은비와 지금 그렇죠. 예, 박현지죠. 자, 더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석점 던집니다. 용인대 오 깨끗하게 꽂힙니다. 김희진 왜냐하면 작년에 저 선수가 뭐 이런 경기지만 되게 대담하게 인사이드에서 활약을 해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 던지는 게 좀 더 자, 두 점 들어갑니다. 박현지 네. 뚫어냈고 용인대 네. 네. 김수진 정확해요. 네. 죽었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예. 아직 그분이 살아나고 있진 않죠. 김은비 석점 계속해서 작전 시간 전에 1쿼터다운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용인대 득점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인사이드 박현지 득점 다시 외곽으로 나왔고 패스가 좋아요. 열렸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석점 9초 자 인사이드 자 두 점을 선택하나요? 박현지 성공합니다. 박현지 두 점 그리고 이렇게 2쿼터 마무리됩니다. 네, 3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인사이드 최선화 두 점 성공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전체 득점이 23점밖에 없었어요. 시즌 통틀어서 자 김은비 들어오면서 좋은 패스가 들어왔고 그렇죠. 마무리해줍니다. 페이크 또 하나의 기술인 페이크를 잘 활용을 해서 네, 수비를 잘 벗겨내고 있죠. 이번엔 3쿼터 들어와서는 지금 극동대 두 점밖에 득점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석점 다시 리바운드 잡아낸 극동대학교 네. 오른쪽 자 들어오면서 자 레이업 성공합니다. 바스켓 카운트 네, 좀 부재였는데 네. 이 이재현 선수에게 그런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김성훈 감독인데요. 리바운드 득점 좋은 점 포스트 박현지 선수가 지금 3쿼터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석점으로 득점합니다. 전 파울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렸어요. 석점 또다시 꽂아놨습니다. 김희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용인대 그리고 국동대 두 센터 포지션의 선수가 들어갑니다. 석점 기량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네. 선수들이 잘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석동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좋은 점입니다. 자, 김희진이 드리블 능력, 돌파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최선화 들어오면서 점프샷 도중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는 점수차. 자, 1사이드 파고들다가 자, 커팅 당합니다. 그리고 앞에 뛰고 있는 박은화
자, 마지막 종료 시간을 못 봤는데요. 인정이 되지 않았네요. 이성주. 자,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외곽 연결. 다시 파고들면서 점프 두 점 성공합니다. 다시 안쪽 잘 줬어요. 좋은 점. 아, 득점. 예. 그렇죠. 자, 극동대 선수들 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건 아는데요.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점. 골을 죽여서 확실히 확률 높은 공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가는군요. 나가로책 시도 통하지 않았고 김민정 왼쪽 김현비. 아, 또도 노루패스예요. 아, 네. 맞들렸는데요. 1대1 2점 성공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 네, 선수들은 뭐 자, 석동 황예현 레이어 그렇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곽 석점. 두 아, 두 점이군요. 네. 선을 네. 밟았어요. 네. 모습이 계속 나오고 네? 커팅과 관련된 상황들도 좋게 연출이 되면서 네. 아, 그렇군요. 네. 1학년 선수가 대단해요. 석점 들어갑니다. 공격으로 넘어가는 용인대학교 이재현 안쪽 높이를 이용한 김혜재에게 패스 득점. 그렇죠. 마무리. 근데는 네. 이번 시즌 자 이번에 파울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네. 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인데요. 던져야죠. 전한주 석점 에어볼 그리고 마지막 슛 인정됩니다. 74-60 74-60 14점 차로